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아들 이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두 번째로 전쟁을 치른 기사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세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한 번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이고 또 한 번의 전투는 저 가나안 남쪽을 점령할 때에 남쪽의 연합군들과의 싸움이고 또 한 번은 가나안 북쪽 땅을 점령할 때에 또 한 번 전쟁을 치러 총 세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남쪽의 연합군 군대를 공격하여 승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는데 날이 어둡기 시작을 합니다. 이곳은 요새가 많은 지역이라 밤이 어두워지면 적들이 요새로 숨어버리게 되면 전쟁을 치르는데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날이 밝아야 전쟁을 승리를 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마칠 수가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호수아의 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들으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 논란은 참 많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시적인 문구라고 평가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이 사건은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그날의 사건에 대해 묘사하기를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싸우시는데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기적적인 사건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마치 삶의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삶의 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용기와 큰 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에 같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해결하지도 못하는 문제, 극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의 한계 상황에 손을 들고 항복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요. 이제는 포기하다시피 않았습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는 대로, 사건이 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흘러가면 되지라고 하며 그 사건과 문제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문제 앞에 우리가 쌓여 내려가는 인생은 아닌지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본향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일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를 여기고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치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배운 지식과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문화와 내 가정의 전,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선택하는 데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삶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갖는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영적 가치관일 겁니다. 영적인 가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에 내 안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얻어질 것이 없고 내게 있어질 것이 없다고 하는 확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사는 인생, 이 영적 가치관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여호수아는 다섯 번이나 걸쳐서 길갈에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길갈을 다섯 번이나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 이 길갈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의미로서의 지명의 의미가 아니라 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 길갈에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던 장소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게 될 때,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저 요단강 중앙에다 복판에 가서 열두 지파의 사람을 택하여 돌 하나를 갖다 놓고 길갈에 세우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념비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의 우선이 나중에 이 기념비가 무슨 의미입니다, 이 돌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저 요단을 저 땅에 팔듯이 저 바닷물을 저 강물을 건너게 하신, 홍해를 마르게 하신 같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한 손을 너희 우선에게 알게 할게 하임이라고 그 돌, 그 길갈에 세운 돌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식과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 아브람과 저 이삭과 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의 성취를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더불어 길갈을 놓으신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혀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강함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지시켜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의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왔느냐? 어떻게 매일매일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할 수 있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 촉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하고 봤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또 하나, 길갈이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 올라가서 내린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례는 단순히 표피를 잘라서 이게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일깨워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의 정복전쟁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더불어 내가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명,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는 좌절과 절망 시간을 넘어서게 하신 또 하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월의 절기를 지킨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6년 종노로다가 전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 그들 그 가운데서 저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받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저 애굽의 장자들 다 죽게 될 때에 애굽의 왕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즐기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켰다는 것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내가 우리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렸다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자유의 몸이 되어 이곳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목전 앞에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며 심리학 교수인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은 하찮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책 I am nobod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데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망설임의 단계입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망설이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면 가장 잘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뭔가를 손에 쥐고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은 이에 의하면 나만 아는 거다, 나만의 비밀이다, 혼자만이 가지고 싶어하는 비밀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지요. 망설임의 단계입니다. 이것보다 또 한 단계 성숙된 단계가 있다고 하면 관계성의 단계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이란 나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려야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철들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행복이라는 게 혼자만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 관계성이 있을 때에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관계성을 떠나서는 행복과 남다른 인격의 성숙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성숙한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단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의식이 분명할 때에 행복이 있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해 될 때 감사가 고백이 넘치지 않습니까?
저 피곤한 전쟁터의 싸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쟁하러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왔지라고 생각하며 전쟁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지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저들을 데리고 길갈에 올라와 유월의 절기를 지키면서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 아니냐, 우리가 저 애굽에 종살이할 때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문제와 어려움,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기에, 삶과 신앙이 달라지기에,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은 다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여러분 그걸 넘어섭니까? 신앙과는 전혀 결부시키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 이 믿음과 더불어 나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더 나아가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이 거룩한 사명, 이거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넉넉히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 분양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길갈이 계십니까? 두 번째는 거룩한 목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1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여 내게 준 거룩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제가 관영한 저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 나라의 통치가 세워지는 그 목표가 있으니 그 목표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표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용하여 이 땅에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표,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두려워한 저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남쪽의 동맹국에 이르렀던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남루한 옥장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우리는 참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남루한 족속이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속아서 덜커덕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저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 가나안 남쪽의 나라의 남쪽의 연합군 가운데 한 부족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는 후에 연락이 오기를, 저 가나안 남쪽의 동맹군들이 이 기브온이 이탈한 것을 알고 기브온 족속을 찾으러 옵니다. 다급하게 저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날 밤에 무려 30km 내지 40km를 걸어서 1800고지가 되는 저 기브온 요새에 도착합니다. 저들 위해 싸웁니다. 굳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도와준다고 약속했기에, 행여나 이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행여나 망령되일 걸까 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밤에 30km에 40km를 달려가 저 기브온 족속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표에 있는 사람은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의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목표의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고 내 자신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무엇으로 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목표의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든 간에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기와 질투가 넘어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없습니다. 내 맡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거기에 즐거워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주고 삽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하면 내성적인 사람도요 적어도 1만 명, 일생을 살면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놀랍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더니 모두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아침에 친구가 클래스메이트가 만나더니 나한테 인사를 하기를 왔죠 그럽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근데 왔죠 에서 위를 쳐다봤습니다. 왔죠 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어제 아무 일 없다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니 아무것도 없다, nothing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저 디디에 드롭바라고 하는 선수 있습니다. 코티디아브로의 선수지요. 그가 말 한마디에 코티디아브루의 내전을 멈추게 합니다.
2005년 10월 독일 월드컵 최종 예선에 당시 코티디아브르의 축구팀 두장으로 뛰었던 이 드로바가 자신의 나라의 국영방송과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그 나라의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하건대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터뷰가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 내전 중이던 전 코티디아브르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5년 동안 2천 명이 죽고 무려 3만 5천 명의 난민이 생겼던 그 코티디아브르의 내전이 이 드롭바의 말 한마디에 일주일 동안 내전이 휴전이 됩니다. 월드컵 기간에 총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코티디아브르는 당시에 월드컵에서 최저로 본선의 질부에 진출해 세르비아를 상대로 1승을 거두고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있은 후에 1년 뒤에 코티디아브르의 내전이 종식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예요. 거룩한 목표의 사람이죠. 템플 대학의 창시자인 러셀 코넬 박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100만 장자인 4,0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어떻게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100만 장자가 되었을까 조사해봤더니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했답니다. 하나는 뭐냐?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명쾌한 목표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 한계와 부족함이 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요 밤새 30km, 40km를 달리는 이스라엘 백성 저 남부의 동맹과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10장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태양아 머무러라,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법입니까? 이처럼 이 무모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모하다 할 정도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였기 때문에. 하나님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목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목표를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후에도 없고요 이후에도 없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르는 그래서 천지가 환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이 거룩한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룩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끝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제나 그 밖에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기도할 때마다 지혜가 주시고 방법을 해결해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기도의 삶, 기도의 능력 이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지혜와 전략과 정보를 차단시키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족속, 기드온의 기브온 족속에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밤새 걸어오는 겁니다. 밤새 걸어오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적외선 모습 이런 하나도 없던 시대지요. 움직이는 소리마다 고요한 그 밤바늘 밤을 정적을 깹니다. 햇불을 들었을 겁니다. 더더구나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지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에 웅성웅성하며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적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귀를 막으시고 눈을 막으십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적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지요. 먼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가면 해결해 놓고 계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될 때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집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담대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 경기하는 걸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 해설자 얘기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전반전에 자꾸 밀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밀려서는 안 됩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기가 꺾이면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기가 꺾이면 내 안에 있는 잠재성이 죽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기가 꺾이면 다시금 기기를 세우는 데 힘이 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저 가나안의 남북군과 함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두려워할 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담대하게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뭐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 주시는 거예요. 기꺾지 않게. 기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지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10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밤길을 달려와 기브온 족속을 도와 싸울 때 저들이 도망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토론에서부터 아세가까지 뭐가 내려 우박이 내립니다. 근데 우박을 맞은 저 백성 사람들이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더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의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내 삶의 한계가 되지 그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의 삶 속에 그냥 묻혀서 매듭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도우세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를 세우셔 주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있는 내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무력화시킴으로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뒤에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기브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저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섯 왕들을 끌어다가요 목을 자르고 목을 팔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죄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와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삶 속에 쌓이는 수많은 한계점들. 여러분,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가나안의 남부의 연합군의 왕들을 끌어다가, 그 당시에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무당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다 점술가가 왕이었습니다. 저들을 데려다가 끌어다가 굴 속에 숨어있는 저들을 끌어다가 목을 베고 발로 밟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 우리 안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들을 밟아 무너뜨리는 역사,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상, 현상이 사라지고 사라진다 해서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거기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본향인 길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목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의 한계점에 다다를 문제들, 어찌할 줄 몰라서 손 놓고 그 문제 안에 입술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이제는 넘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절대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일컬음이 되는,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